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마칩니다. 여기 또 재미있는 친구가 한 개 더 있네요. 아, 한 대가 더. 재미있는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중고차 구매를 앞두고 흔히 하실 수 있는 실수라서 영상을 재미있게 찍어볼까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소나타 신형이죠. DN8, DN8 차량이고요. 중고차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가 뭐 SK인카, K인카 뭐든 간에 차량을 볼 때 금액이랑 사진부터 봅니다. 자, 소나타를 사기로 마음먹었을 때 나 소나타 살래, 검정 색깔로 살래 하고 낮은 가격으로 검색을 해서 맨 밑에 있는 것부터 사고 없네 하고 보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금액이 떨어지면은 요건 이제 허위 매물이구나, 요 정도는 이제 알지 새끼 막 이거 팍 잘라보고, 사고 차량 탁 잘라보고, 역시 나는 현명해 하면서 차를 보러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차량까지 보러 왔어요. 금액이 지금 1,770만 원에 팔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무사고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차 엄청 싸게 나왔어요. 문을 열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실내도 아늑하네, 괜찮네. 여러분은 방금 실수를 범하셨습니다. 자, 핸들까지는 괜찮은데 짠! 아직도 모르시겠다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거는 순간 이제 스마트키가 아닌 거 딱 보이시죠? 이때 아차 싶고 시동 걸고 나서 또 아차 싶습니다. 뭐가?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빠진 모델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들어가 있는데, 네,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습니다. 맵이 없죠. 카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라디오 같은 거는 다 되는데 맵이가 없고요. 키로수도 2만 키로로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열선 시트하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프로토 에어컨도 빠졌고요. 여기 보시면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보조장치 들어가 있고요. 저희 말로 이걸 변태 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 누가 이따위로 넣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변태 옵션이라고 하는데, 은근히 이게 가성비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이 신기하죠. 일반 소나타 DM8과 똑같죠.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차이 나는 게 옵션. 제가 이런 차량을 몇 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반떼 AD도 있었고요, 소나타 더 뉴 라이즈도 있었고요, 소나타 차량도 이렇게 옵션이 빠진 거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다 판매는 안 했지만 지금 보니까 전부 다 판매가 완료되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수요층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는 옵션이 들어간 차를 원했는데 사러 가보니까 옵션이 없더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저렴한 차량만 찾아서 그런 거예요.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개인이 직접 찾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소개를 해주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차 사진 보내봐, 우리 딸내미 차 살라고 하니까 니한테 살게, 차 사진 보내봐라 하면은 외관 사진만 보내시는 경우나 옵션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SK앵커 광고되는 상품 중에는 스마트키 부분을 교묘하게 안 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각도를 아무리 이렇게 모니터가 평면이니까 아무리 이렇게 봐도 스마트키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옵션표에는 스마트키가 정직하게 비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체크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차량을 보러 갔을 때 제가 실수했나봐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고객 입장에서는 멀리까지 자기가 시간 내서 갔는데 그 미안함이라는 한마디에 뭐 거기서 화를 뭐 뒤엎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서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 확인 제대로 해보시고요, 금액으로만 자동차를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건데 중고차는 제3의 물결입니다. 1세대가 우리 완전 불투명했을 때, 완전 그냥 고인 시장이었을 때가 1세대였습니다. 그게 이제 발전을 해서 중고차 시세 같은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게 투명하게 된 게 2세대. 3세대는 뭐가 되냐면 가격이랑 그리고 질입니다. 질. 지금 여러분들께서 허위 매물 낚시 당하는 거랑 그리고 이상한 중고차를 사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금액으로만 차량을 판단해서 해요. 좋은 차를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건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조금 더 금액을 써라. 말이 이상하네. 잘 나가다가 결론이 이상한데, 아무튼 간에 그 맞는 값어치를 내셔야만 좀 좋은 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고, 이 차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 차도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적합하고 좋은 차량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고차는 정답이 없어요. 자신이 들고 가서 만족을 하면 그건 되게 좋은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오토플러스 측에서 행복해 할 겁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영상 한번 풀이 해봤고요. 다양한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